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선우입니다. 저희 기관은 총리실 산하에 있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경제, 사회 이런 쪽의 혁신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실은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저희 연구가 실제적으로 많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그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데에는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데이터가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연구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LP들이 기대하는 VC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며칠 동안 이제 고민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논의할 목차는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전환이 심화된 부분들, 또 이제 글로벌 싱크탱크에서 이야기하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황을 말씀드릴 텐데, 투자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고 그 이슈와 과제를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데 혁신 성장의 기회가 있을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빨리 클 수 있는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또한 이제 같이 디지털 전환의 심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낡은 오래된 용어이긴 하지만 저희 안에서도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진짜 산업혁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연구계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 있는 기관 각 기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했고 이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기보다는 1970년대부터 이어져온 디지털의 어떤 디지털화의 심화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두 가지만 좀 이제 정리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함은 저희가 거시적인 수준에서 어떤 트렌드라고 부르는 디지털 전환의 심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 다섯 가지 기술에 의해서 추동이 되고 있다. 5대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의를 하고 이거로 인해서 파생되는 기술들 또 이거의 주변부에 있는 기술들을 이제 나누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중간에 있는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서 지금 디지털 전환의 심화를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 디지털 심화의 성공은 다른 뭐 조직 혁신도 있고 기술 혁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도 혁신에 달려 있다는 부분입니다. ICT를 얼마나 이제 각 산업에서 빠르게 흡수하느냐, 빠르게 반영을 하느냐, 스타트업이 얼마나 그 산업 안에서 친화적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렇게 산업의 구조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이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경우라든지 어떤 선도 기업이라든지 가치 사슬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을 유도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지금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뭐 제조업의 스마트와 제조업의 서비스와 기존 기업들이 더 디지털화 해가는 부분으로 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제 해외 글로벌 싱크탱크에서 이야기하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국의 네스타 같은 경우에는 혁신 주도 성장을 위해서 정부는 재정적인 지원에만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과 연관되는 경쟁 정책, 또 세금, 교육, 금융 연관해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단순히 몇 조를 풀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재정적인 수단들이 같이 얼라인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요. 월드뱅크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이노베이션 가드닝이라고 해서 정원 관리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주고 또 이제 뭐 잡초를 없애고 또 토지를 개선하는 것, 교육이라든지 연구개발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토양을 개선하는 것들을 정부의 역할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왼쪽의 그림이 이제 달 탐사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실은 나사가 주도해 왔는데요. 이제 스타트업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여기에서 어떤 계획된 창업
원천 기술에서부터 상용화를 염두에 둔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이제 뉴욕에 있는 지상 트램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28조 정도의 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참여 조건을 5년 미만의 스타트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여기 아마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꽤 계실 텐데요. 지역이 예전까지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임대료를 싸게 하고 이런 부분으로 했었다면 지금의 시나 시도는 어떤 이런 기회를 주는 것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 우수한 스타트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는 이제 공공 구매와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뭐 상용화 전 단계에서 정부가 구매를 약속한다든지 아니면 우수한 혁신 제품들에 대해서 정부가 구매 의사를 이제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 혁신적인 정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뭐 가장 이제 단순화해서 그린다면 스타트업이 몇 개이고 벤처 캐피탈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VC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회수 시장은 어떠한가, 거기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정도로 이제 정의해 볼 수 있겠는데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제 보는 이제 척도가 되겠습니다. GEM이라고 하는 곳에서 TEA를 발표하고 있는데 저 TEA 지수는 우리 경제활동 인구 18세에서 64세까지 인구 중에서 42개월 미만의 창업자가 얼마나 되느냐 비율로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4.9%, 15%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창업자로 이제 측정이 되고 있고 50개국 가운데서 한 14위 정도 우리는 스타트업이 이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많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규모적으로 봤을 때 세계 4위 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벤처 펀드에 대해서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두 가지 정도의 트렌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간 출자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민간 출자자 안에서도 개인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지난 몇 년간 계속 확인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이슈의 부분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2010년서부터 2019년까지 누적치를 말하는 건데요. 한국의 경우는 28조 정도의 신규 벤처 펀드가 만들어졌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의 두 배 정도의 이제 펀드가 만들어졌는데 이 출자자의 구성을 봤을 때 주축이 누구인가 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연기금이 되겠습니다. 요 비중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가 이제 연기금에서 나오고 있고 출자자의 구성으로 보면 정책금융과 민간 출자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정부 정책금융에서 모태가 차지하는 비중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떤 요소 중심의 생태계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으로 생태계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창업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 펀드가 얼마나 조성이 됐고가 아니라 그들 간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투자를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단계에서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는 뭐 저는 어저께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어저께 그 이제 GP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실은 좋은 스타트업이란 무엇이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같이 경험해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실은 투자라는 부분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비대칭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MIT라든지 라이스 대학에서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랭킹, 어떤 분야에 어떤 엑셀러레이터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보들이 창업자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뭐 보는 수준 같은 경우는 그 엑셀러레이터가 키우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얼마이고 뭐 얼마나 생존해 있고 얼마나 만족하고 이런 부분들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누가 스타트업의 경영을 주도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미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공공기술발 창업을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아, 교수나 연구원들이 왜 창업을 안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연쇄 창업도 많이 일어난다는데 뭐 스탠포드의 교수는 뭐 몇 번이나 뭐 이런 성공 기업을 냈다는데 왜 한국은 되지 않을까? 이런 모델의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 주도 모델로 볼 수 있고요. 미국은 뭐 두 가지 창업자 주도, VC 주도 다 가능한 모델이지만 보편적으로는 VC가 주도하는 모델을 갖고 있다. 대주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제 창업자가 대주주가 되어야 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대주주가 되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창업자의 역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은 교수나 연구원들이 직접 창업자의 역할을 하면서 교수직에 미치는 영향은 지장이 없이 휴겸직하지 않아도 되고 연쇄 창업할 가능성이 더 높게 또 교수 창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정도가 VC 주도 모델에서 더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VC 주도 모델이 모든 면에서 더 우수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과학자 지분이 줄어드는 줄어드는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실은 어느 스타트업을 주도하는 이제 모델이 어떤 것이냐에는 어떤 제도적인 맥락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VC와 미국의 VC를 비교해 봤을 때 기업의 형태라든지 인력면에 있어서도 한국의 VC들은 VC로 커리어를 시작했거나 여기 금융권 출신들,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어떤 성장 과정이라든지 경영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미국의 VC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들이 그 VC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투자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투자에 대한 결정을 투심에서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VC가 직접 하고 있는 부분들, 성과 배분에 있어서도 성과 배분만 이렇게 뭐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다 전체를 전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경영 참여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신다면 제도적으로 경영 지배 목적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 창업 지원법 10조의 시행령에서 이제 경영지배 목적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코스닥 상장 시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뭐 표준계약서에 있어서도 이해관계 지정이라든지 상환 조건이라든지 이렇게 나열식의 어떤 요소들이 VC가 주도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있는 제도적인 한계 부분들이 아닌지 또 이사회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어서는 이사회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투자자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구성이 되고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차이라고 봅니다. 단계별 창업 지원도 이제 우리나라도 예비 초기 도약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해외도 예비 초기 도약으로 구성되어는 있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 단계별 펀드에 대한 구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단계를 나누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규모나 업력으로 제한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성장성, 우리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의 문제는 기업에 있는 역량이라든지 성장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기술혁신 시스템, 실리콘밸리에서의 기술혁신 시스템 생태계 부분이고요. 이 밑단에 있는 랩에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 과정을 봤을 때 저 윗단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기업 주도의 벤처 캐피탈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 여기에서 계속 시계가 보이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계속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제를 말씀을 드린다면 국민연금 투자조합 출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엑셀러레이터들에 대한 어떤 공시라고 하는 부분으로 스타트업들이 엑셀러레이터의 투자 경향이라든지 그런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VC 주도의 창업 모델 확산을 위해서는 창투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가 가능해져야 되는 부분들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먼저 풀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근거 기반의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팁스가 이제 1000개에 가까이 된다고 이제 창업자 지원이
천 개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기업의 설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드 단계, 시리즈 A, 시리즈 B로 갈 때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투자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이제 데이터들이 나와서 이런 모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팁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설립에서부터 시드까지 1.5년이 걸리고 왜 초기 투자자가 3년이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근거가 이제 마련되어야 되겠고 분야별로도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대기업의 역할 확대로 CVC 활성화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